제가 이제 천국에 먼저 갔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서 거기에서 일일이 다 있는 것은 제가 설명을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저를 지옥으로 구경을 시켜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사에 이끌려서 이제 지옥을 싹 구경을 하게 됐어요. 구경을 하는데 제가 이걸 이제 간증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마귀가 거기서 형벌을 가하면 마귀가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왜 마귀가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귀의 이런 모습은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고 여기에서 그 우리가 그 49제 할 때 우리가 넘어야 될 고개가 49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은 그 업보에 따라서 이제 그걸 죄를 지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건데 이 49제 이 고개를 하나하나 그 부곡온천 경남 창녕에 그걸 테마공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분명하게 그 입구에 입간판에 세계적인 불교 석학과 그 다음에 고승들의 고증을 걸쳐서 이 49제 이 사람이 죽으면 고통을 당하는 이것을 재현해놨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형님이 거기서 주방장으로 그 식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거기 한번 가보자고 형님이 거기 있으니까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온천에 가서 목욕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지옥에 보여준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저들이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지옥이에요 지옥. 오직 예수예요. 그러면은 저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갈 곳을 저렇게 정확히 알고 그걸 재현해 놨을까? 이게 저에게 굉장히 궁금증이 됐어요. 너무나도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리서 그 모습을 보고 만약에 제가 입신에 들어갔으면 그것이 연상이 되어서 이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지옥을 체험하고 나중에 가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지옥에 가니까 사람을 매달아 놨는데 이게 자동으로 이게 칼자루만 보여요. 칼자루 사시미 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옷을 입혀놓은 게 아니라 알몸으로 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것을 뼈만 남을 때까지 싹싹 각을 뜨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피가 막 난자하고 이 머리 부분은 살아가지고 이 고통하고 이거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고통을 계속 머리만 놔두고 밑으로 다 모든 것을 뼈만 남도록 각을 다 뜨더라고요. 그 뜨는데 누가 사람이 뜨는 게 아니에요. 칼이 보이면서 이게 그냥 이렇게 떠져요, 떠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오지성 목사가 체험한 것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신앙으로 하나의 교훈으로 삼을 뿐이지 이게 제가 진리라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딱 그렇게 되니까 딱 그냥 묶어져 있는데 딱 끈이 끌면서 딱 떨어져 버렸다. 떨어지면서 다시 원상태로 똑같이 회복이 돼서 다시 또 묶여서 또 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영원토록 한다. 영원토록.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뭐 가보니까 그 뭐 쉽게 해서 다른 분들도 그 얘기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바닥이 있잖아요. 빨갛게 그냥 달궈진 강철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지글지글 끄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그냥 막 새카매지면서 바로 어떻게 되지를 못해. 근데 이 어머니가 자식들하고 가족들이 왔는데 거기에 했을 때 부모가 자식을 깔고 앉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같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또 나와서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라는 것은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근데 지옥은 그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직 자기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면하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으면서 이들이 당하는 이 고통은 또 우리가 보니까 예, 참 이것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강철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그 강철판에다 사람을 세우더라고요. 세우면서 이쪽에 강철판이 있는데 원뿔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게 너무 이게 단단한 강철이라서 이게 부러지지도 않아. 그래서 여기서 뭘 이렇게 하니까 싹 와가지고 강철판이 두 개가 딱 하나가 돼.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참상을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이걸.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공무원을 하고 싶은데 무슨 공무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 소방공무원이 제일 편하더래요, 공무원 중에서. 근데 소방공무원도 고가사다리반에 배치가 되면 그냥 1년 내내 노는 거예요. 그냥 월급만 받고. 거기는 40층 이상 불이 났을 때만 출동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 막 안 보인다나 출동하는 게 아니고 고층 아파트를 대비해서 그 사람들은 그거 훈련을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안하잖아요. 너무 편안해. 이게 그냥 그래서 맨날 탁구 치고 어디는 나가면 안 되고 그 안에만 있어야 돼. 근데 예,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힘들고 쉬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화재 현장에 갔는데 불이 다 타고 잔불 정리를 하다 보면 갈퀴 이렇게 긋다 보면 피가 폭 솟는데요. 그리고 뭘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팔이 쑥 빠져버리고 다리가 빠져버리고 이 화재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분이 이 소방공무원이 이렇게 편한 공무원이라고 저한테도 얘기하는데 한 달 동안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시체를 보면서 음식을 뭐 토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런 모습을 봐도 우리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데 이 지옥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 49제 그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면 맨날 그 얘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해가지고 또 한쪽에 하니까 이 사람을 양쪽으로 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에 흥부와 놀부 있잖아요. 그게 박을 타듯이 하는데 엄청난 큰 톱이 있는데 사람을 배를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톱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토막을 내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정신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 경남 창녕에 북어온 쪽 거기 가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눕혀놓고 이렇게 쓰는 게 그게 뭐냐 있고 이 독수리가 눈알을 빼먹는 게 있고 뱀이 막 이렇게 막 감고 있는 거 있고 이거 단 하나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7일마다 7번을 갖다가 49제를 스님들을 불러다가 시켜서 환생해서 좋은 것을 이렇게 다시 태어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귀신이 쫓아가 도망가면 안 되고 귀신이 싫어하는 음식은 못 놓게 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저희 시골에서도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게 있었어요. 꼭 그 제삿날이 되면 밖에다가 집을 깔아놓고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나무를 이렇게 놓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해놓고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저승사자 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몽둥이를 낳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전라도에서는 그래요. 그랬더니 안 갈라고 버티면 이걸로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래요. 이 몽둥이를 놔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사사역을 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귀신들이 더 강력한 귀신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통계를 담당을 해봤어요. 근데 통계를 담당할 때 무당들을 조사를 한번 해볼 일이 있었어요. 무당들. 그래서 무당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유 그 처녀 무당인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한참 있다 가니까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영력이 떨어지면, 영빨이 떨어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가지고 스승에게 영빨을 받아가지고 와야 이걸 한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하고 영적인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대상만 다르지 이렇게 어떤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단을 딱 해놨는데 성경과 찬송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왜 그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를 다녔었대요. 교회를 다녔는데 신 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 저도 이제 무당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서 알았는데 무당들은요, 예, 아니고 지금은 무당이라고 하면 또 이게 그래요. 무속인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면은 어느 날 신내림을 받으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날 산을 헤매가 들어가서 어디를 파라면은 거기서 파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을 때도 어디다 묻으라고 해서 묻고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내림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신내림을 받으니까 몸이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그 책도 제가 봤어요. 성도의 견인도 나오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된 이 선택된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분명히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요. 목사님, 예수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나가버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된 자는 성도의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 저도 성도의 견인, 저는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자고 또 이쪽으로 제가 10년 동안 신학생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을 생각할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도 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게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주 하나님에게서 이탈하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소유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믿음은 그래서 로마서의 대주제가 이신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고 선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신칭이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시켜요. 분명히 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서 분명하게 출발이 잘못되다 보면 천주교처럼 선행구원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선행구원. 내가 착실하게 살고 좋은 일 하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일 때에 우리 신앙인들의 싸움이 뭔지 아세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느냐 떨어있느냐 이 싸움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근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일대 영적인 싸움이 돼야 돼요.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고 안 드리고 싶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천국을 가고 우리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내가 이런 거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 못 드려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못 있어줘요? 저는 이 권사님 분들이요 예배를 드리시다가 맨 앞에서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있는데 계셔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예배를 마쳤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권사님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예배 드리시다가 소천하시고 맨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고통도 없이.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권사님 분들은 항상 목사님 있잖아요. 앞에서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 얼마나 목사님들이 힘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우리 권사님들 있는데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오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이분들의 눈물과 땀과 그 기도로 이렇게 일산 세종한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의 참상을 얘기해봤자 다 우리가 보면은 무시무시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시는데 거기에서는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다시는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단 한 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제가 자꾸 예화를 들게 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져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연락이 와서 저희가 갔죠. 갔는데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교회에서 그렇게 본이 되고 교회에서도 헌금도 잘하시고 그렇게 자상하시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병원에서 딱 봤을 때 목사님이 오자마자 다리를 딱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두려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장로님만큼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돼요. 정말 우리도 놀랬어요. 많은 사람이 놀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장로님이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 그런 거 확신도 못하고 이 구원이 정말 자기 자신이 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목사님을 보니까 살려달라고 목사님의 다리를 붙잡고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천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람들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이 모텔에 지금 숙소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 그 기독교 방송 CTS나 이런 걸 틀어놓고 밤 셀 때까지 틀어놔요. 그리고 테레비를 다른 것을 안 봐요. 왜? 제가 사실 보면은 쉽게 해서 해다 보면은 이상한 것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제가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 두렵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우리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잡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너무 귀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라.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걸 읽다가 제가 그냥 뭐요 아침도 안 먹고 나와서 또 오늘 또 나오면서 또 제가 계속 그걸 이게 내용을 보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 정리는 해놨는데 이 적용 부분을 또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면밀히 볼 때
칼빈의 5대 그 주의도 나오고 또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의 그것도 나오고 우리가 이런 걸 나오면서 저는 성결교단에서 제가 신학을 4년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걸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제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은 우리가 행위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면 신분이 바뀌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말씀 봤는데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범죄해서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해요. 원죄.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명은 서로 이렇게 좀 할 때 내용은 같지만 조금 제가 표현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가 우리 인간의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서 유전이 아니고 전가되어서 전가는 뭐냐? A에서 B로 다 옮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아르미니우스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아르미니안 주의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하냐? 부분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보다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보면은 더 세상 사람보다 잘났고 많이 배웠고 그랬냐고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모든 게 딸리는데 그런 사람들을 왜 놔두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냐 이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기도원에 이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 재래식 화장실도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저는 이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막 여름철에 구대기도 많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서 직관이라고 우리가 거기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가 볼일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성육신이다. 이게 저에게 가슴에 확 꽂히는 거예요. 뭐였냐? 예수님이 똥통 속에 뛰어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 구대기를 제가 보니까 다 제 눈에 보기에는 다 구대기예요. 똥에 묻어가지고 다 구대기예요. 근데 지네들이 잘났다고 보석 명품 백을 들고 뭐하고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삐죽삐죽삐죽삐죽 다 그래. 이런 게 보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나 구대기예요. 똥통 속에 뒹굴고 있는 구대기예요. 아 이게 구대기가 바로 우리 인간이구나. 우리 인간들이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이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똥통 속으로 뛰어든 사건이 성육신이다. 우리 인간을 갖다가 더럽고 추한 이 인간을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적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계획하신 것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신 이 사건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겉으로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당신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올 사람이 없다고, 그런 칭찬을 무던히도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너에게 줄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보셨다고 그냥 계속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더라고요. 정확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구수년 집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구수년 집사님. 이 국악해가지고 전국에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도 허락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수요일 날 한 10분 정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나와서 국악으로 찬양을 드릴 거예요. 저는요, 이분이 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곡을 100번도 넘게 들었을 거예요. 정말 이 가사를 보니까 정말이에요. 이 가슴을 막 움직이고 눈물이 나오는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믿읍시다. 응?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스님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스님이 있잖아요. 도포자락을 휘둘리면서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스님 그 옷자락에 동자승들이 있죠. 20여 명 이상이 붙잡고 매달려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녀. 그러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그 동자승들이 올라 붙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 분명히 제 자리를 끊었는데 옆에 스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서서 갑니다. 서서 가요. 그리고 정하면은 자리를 바꿔달라고 해요. 다른 데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타고 와. 왜?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영분별을 잘해야 돼. 영분별을 잘해야 돼. 영이 지금은 막 어두워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 모이지 않아.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도 뭐냐면 일산 세종한교회가 이게 자꾸 목사님이 좀 막 이렇게 재미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인본주의로도 좀 해야 되는데 확고하다 보니까 이게 진리를 싫어하는 시대에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 교회 채워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이야기 들으러 이곳에 온 게 아니잖아요. 세상 문화, 세상 이야기 들으러. 우리가 이 구수년 집사님도 세상 노래하러 오면 제가 얘기도 못 꺼내고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노 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성경적인 이런 가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권사님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을 쓰시는데 여러분들 한번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한 10분이라도 두 곡을 제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 인간의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죄인이다 선언하고 있어요. 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칭의라고 있어요. 이건 칭의. 칭의는 뭐냐?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다시 말해서 판사가 재판할 때 너는 무죄야 선언하는 게 바로 칭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재판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면 누구도 우리를 갖다가 검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 막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언하면 누구도 이의를 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죄인인데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해주면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격해서 구원에 감격해서 예배가 떠밀려서 오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배 시간이 막 사모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우리가 기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이제 얼마나 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더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더 드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본이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해도 제가 보니까 이야 내가 우리 권사님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막 발을 이렇게 치시면서 하시는데 박수 치시면 안 돼. 여러분 그게요 이게 그냥 세상 노래 아 잘한다 이건 다른 가수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요 찬양이 아니에요. 조용남이죠. 조용남 그분이 엄청나게 정말 이 기독교를 모독하고 막 그랬잖아요. 와고. 근데 그분도 가스펠송이나 찬송을 해서 해요. 근데 그분이 성악가 출신이다니까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 성령이 충만해서 하니까 우리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보세요. 얼마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졌으면 이게 우리가 그냥 어떤 지식으로 불러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갖고 내가 확신도 못하면서 누구를 예수를 믿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영접 기도를 많이 해가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왜냐하면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분명하게 예수를 만나도록 입으로 시인하도록 고백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뭐 하면은 다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해서 내비로 두니까 수석 장로님이 마지막 목사님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분명하게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걸 갖다가 거부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것만큼 그 죄가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냥 나와 있어요. 왜? 복 받으려고. 그런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잘 하시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얘기하고 마치는데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옛날에는 술을 따를 때 술잔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술잔을 빈잔을 주어요. 주면은 거기다 술을 따라서 이렇게 저한테 따라줘요. 그러면은 마시고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이 양반아 빨리 먹고 주워. 이 사람아 빨리 먹고 주워. 다 그쵸. 그래서 저에게 술을 따라줬는데 이 술을 갖다가 제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나가서도 룸사롱에 가서 접대를 안 받아서 제가 안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 뭐냐면 이 사람은 장로님도 술을 잘 먹는데 그 장로님 있었어요. 그 과장님인데 장로님도 술을 잘 먹는데 또 거기 보니까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라고 안수집사님 있는데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토요일날은 술을 안 먹어. 왜? 주일날 그 부장선생님이라서 술 냄새가 나면 안 된대. 그래서 토요일날 안 먹고 금요일까지만 술을 먹어. 그래서 이렇게 먹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야 이렇게 공무원 생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공무원하기 틀렸다. 그렇게 하지 안 된다. 이? 당신이 집사 주제에 장로님도 술을 드시는데 안수집사님도 먹는데 나보다 안 먹는다고 공격을 해. 근데 나중에 술이 깨어나고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오지성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가짜다.
근데 그 앞에서는 저를 야단을 쳤는데 뒤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술과 담배가 성경에 있고 없고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는 좋게 여기지만 뒤에서는 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욕을 하면 누구를 욕하냐? 나를 욕하면 좋아. 오지성 저놈을 욕하면 좋아. 권사님을 욕하면 좋아. 근데 예수 믿는 장로님, 예수 믿는 권사님, 예수쟁이들 이렇게 예수를 꼭 앞에다 세워가지고 공격을 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욕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윤리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뭐든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우리가 잘 이걸 저기 관리를 해야 돼요. 영 이렇게 묻어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에 민감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진리를 묻는 거, 우리 목사님이 출판한 이 책들을 보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 거기 써놓은 거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가지고 설교를 그냥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겠더라고요. 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체계적으로 해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나팔수가 돼서 좀 막 저기 뭐예요, 친척들 있으면 구입을 좀 해가지고 좀 저기 선물로 막 드려요. 선물로 이웃들에게 전도할 때도 이렇게 막 드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귀한 목사님 이 얘기 안 해주면 누가 해? 예? 설교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카톡으로도 막 퍼날리고 날려줘서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은 외면해도 찾고 보내면 뭘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귀찮게. 그러면서 또 그렇게 보게 돼. 그러면서 거기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가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갖다가 이런 SNS라도 해가지고 계속 전파를 하고 알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자부심을. 그냥 막 뭐 세상 노래하고 막 무슨 뭐 요가하고 뭐하고 이런 데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좋습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납시다. 그래서 제가 지옥에 대해서는 다는 지금 얘기를 못했는데 여러분들 이 형벌이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이 행복도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없어. 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다 예수 믿기를 원하시고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단 한 사람도 곁길로 가지 말고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도 우리가 귀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 일산 세종한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 시대에 보기 드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같이 교제 나누고 앞으로 이제 서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일산 세종학교의 성도들은 정말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선교나 구제나 교육이나 또 말씀 사역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타파하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분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른 국가관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싫어하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를 증거하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